이쪽 전에 아주 화내시는 사진을 보다가 좀 있으시니까 어색하네요. 자, 김해일 맡은 역할이 김해일인데요. 사제 같지 않은 사제도 다혈질, 뭐,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사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제가 보통 사제가 아니에요. 사제라고 하면 아주 평온하고 뭔가 언제나 이렇게 잘 참고하는데, 우리 김해일 사제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해일 맡은 포즈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역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남대영 형사를 맡으셨습니다. 김대영.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쫄보 형사. 형사 같지 않은 형사. 네. 김해일 사제와 콧길이 와서 유머를 가득 안겨주실 예정입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어쩜 이렇게 유머가 뚝뚝 흐르는지요.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김대영 형사의 만족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어렵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정말 팬입니다. 네. 박경선 검사 역할을 맡으셨고요. 아주 파이팅 넘치는 악당 검사입니다. 악당 이렇게 입어도 되나요? 원래 악당은 무슨 건가? 네. 자, 극한 직업의 에너지가 열혈 사제에서도 이어질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귀여운 악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경선 검사의 만족 포즈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악당까지 않으세요. 전직 교포 보스인 악당 황철범 역이십니다. 아주 눈물만큼 넉살던 황철범의 모습 기대해도 될까요? 네. 여기서는 정말 살벌하고 무섭게 나오시는데 오늘 정말 부드러우시네요. 네. 그럼 그 악역의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얼마나 소스를 포르케 하실 건지. 여기서는 귀여우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악당들이 나올 때 귀여우실 거예요. 이러면 악당이 되는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아까 화면이랑 너무 다르네요. 이렇게 아름다우시다니. 섹시하시기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새록이 아니라 금새록이십니다. 황금 금새록 배우십니다. 자, 금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여린 외모시지만 아까 잠시 보셨지만 실상은 아주 완전 단순 무식한 신입 형사, 서순아 형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여신의 모습인데 어떻게 서순아 형사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너무 섹시한 형사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한인혜영님 이렇게 세 분 모시겠습니다. 김혜일과 구대영, 박경선 포즈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할까요? 네. 자, 함께. 네. 이 세 분이 아주 크게 그대로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어쩜 이렇게 가능한가요? 네. 김남길과 김성균, 이한이가 아닌 김혜일과 구대영, 박경선의 포즈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못 들으셨죠? 아니, 이제 촬영을 먼저 하고요. 만약에 김혜일과 구대영, 박경선의 포즈가 되면 이 세 분이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리시죠?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세 분이 역할로 아니, 뭡니까? 아니, 지금 사장님! 분노조절 장애신데 왜 이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김남길, 김성균 배우님은 그대로 남아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고준 배우님 중앙으로 세 분 모시겠습니다. 남자분들만. 자, 이번에는 악당 고준과 그 악당을 쫓는 김혜일과 구대영입니다. 아유, 세 분 보니까 아주 든든하네요. 아주 든든해요. 아, 이렇게 되면 악당과 우리 사제님이 공조하게 되는 겁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역시 김남규, 김성규 배우님 좀 남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금세록 배우님을 중앙에 모시겠습니다. 요 컨셉은 뭐냐면 다 착한 사람. 다 착한 사람. 우리 착한 편. 착한 편입니다. 네. 신기하게 착한 편이 다 까만색일 것 같네요. 네. 시선, 네. 자, 먼저 가운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분 좀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아, 죄송. 가운데 더 달립니다. 자, 가운데. 네, 그리고 오른쪽, 예, 한번 보겠습니다. 착한 팀입니다, 착한 팀. 네, 혹시 여기 왼쪽에 몇 분 계신데, 혹시 왼쪽으로 좀 해드릴까요? 그러시는 게 낫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착한 편 했으면 이제 나쁜 편도 해야겠죠. 자, 악당 편 두 분 모시겠습니다. 오늘 느낌은 악당이 이상해. 착한 편까지 느낌 이상하게 뭐다. 네. 악당 편입니다. 악당 그룹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시선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왼쪽부터 조금씩, 네. 시선 맞춰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왼쪽 카메라 조금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 부탁드릴게요. 앞당입니다. 앞당.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른쪽에.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단체 서주시고요. 네, 아무래도. 고준 배우님과 금세로 배우님께서 각각 양 옆에 서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참 이렇게 양보를 잘해요. 아, 악당 편 쪽으로다가. 네. 그럴까요? 자, 그럼 왼쪽부터 볼까요? 왼쪽. 네, 왼쪽 조금.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희 씨. 이상하게 악당의 매력이 끌리네. 그리고 가운데 좀 봐주시고요. 가운데 보고 오케이. 천만 배우 맞아요. 아, 기대가 큽니다. 천만 배우. 네.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 자, 면사대 화이팅. 네. 최초 SBS 금토 드라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샷은요. 마지막 샷으로 이명호 감독님 함께 보실게요. 뭐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바로 감독님이니까. 네. 가운데로 오시겠어요? 그래야 키가 어릴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가서 균형이 좀 맞을 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왼쪽 감독님 척, 왼쪽 봐주시고요. 엄지척, 아, 예, 엄지척, 예. 제발 엄지척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진짜. 돼야 됩니다. 예,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엄지 투척이군요. 엄지 투척, 네. 자, 마지막 엄지 투척으로 오른쪽. 하트까지 나왔습니다. 엄지의 하트. 네, 정말 감사합니다.